여기 약간 하얀 끄덕이는 점이 있죠. 점은지? 아, 점이 어디 있어? 요 하얀색 점. 요거? 예. 네. 아. 일반 대게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박달과 일반 대게 차이입니다. 주문. 그리고 딱 보면은 요 색깔이 진해. 주황색 빛. 요 진해. 네. 보이시죠? 입술이 진하죠. 주둥이가. 아. 이거는 그냥 박달 아니고 이제 이렇게 수심계 먼바닥인데도 틀리죠? 아야. 요 일반 대게. 예. 네. 이게 박달이에요. 이게 색깔이 여기는 빨간색하고 요거 섞인 거니까 약간 주홍빛 나잖아요. 그래서 중간체가 너도대게. 너도대게 드셔보시면 이게 너도대게 훨씬 이게 얇은 게 홍게는 아가미 구조가 바닷물을 머금고 있어서 이게 부응 뜨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크잖아요. 홍게는 여기 넓죠. 여기 바닷물을 머금고 있는 거 이렇게 넓잖아요. 홍게는 솔직히 대부분 차라리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높죠. 홍게는 원래 그렇다. 홍게는 100%라는 살이 없어요. 근데 이 대게는 다 이렇게 빵이 좀 낮잖아요. 이렇게 낮잖아요. 요 똑같죠. 다 살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대게 값이 비싸. 30분 잡아야 돼요. 30분? 응. 이거 달걀 좀 떨어집니다. 너도 대게를 사는 거야. 주문진 대게. 안녕하세요. 전국의 인식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의 수산시장을 종횡무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코로나로 모자에 마스크 끼고 안녕하세요 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 모습 보여드릴까요? 이렇습니다. 자, 이수일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동안 전국에서 대한민국 그 오일장터, 제가 거의 5, 6년간 장터 전문가로 활동을 해보다가 한 3, 4개월 전부터 대한민국 수산시장 방방곡곡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격적으로 10월부터 뛰어다니면서 마침 코로나 덕분에 10월 이후에 저를 만나본 분들은 방금 전에 모자와 마스크 상태에서 목소리만 나셨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제가 바꾸지 않았어요. 똑같은 형태로. 그래야 알아보십니까? 지금 이 모습이 실제로 이수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먹방이라기보다도 새해 인사도 드릴 겸 전국의 장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신춘년 새해 대박 나시라고 대박 기운을 받으시라고 오늘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대게철입니다. 전국 그 동해안 쪽에 좀 보시면은 포항에서부터 쭉 동해 고성까지 대게가 한참 나옵니다. 그게 한참 요즘 좋다는 대게철. 그래서 오늘 대게를 직접 맛을 보는 시간으로 그래서 오늘 그 주문진 어민수산시장에서 제가 대게를 구매를 했습니다. 대게 이거 참 비싼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하는데 오늘은 원님 덕에 나팔을 본다고 마침 제 아들 33살이라네요 생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생일 축하 겸 겸사겸사로 대게 파티도 하고 생일 축하로 방송을 진행을 하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또 이렇게 대게와 이렇게 구분을 이건 너두대게라고 하는 걸 특별하게 또 이렇게 구분해서 맛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홍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한번 대게부터 한번 맛을 보도록 해볼까요? 오늘 가위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번 계속 살이 꽉 찼습니다. 살 국산 대게 키로에 상당히 요즘 단가가 나갑니다. 살이 좋은 데라
처음으로 제가 올해 2021년 신춘년 새해 대게 맛을 봅니다. 와, 이 식감이 아주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운 맛. 그 다음에 간이 또 제법 이야, 이거 제대로 된 맛입니다. 주문진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지금 한참 철이랍니다. 자, 아이고. 이 씹힌 소리 들리죠? 아주 그 쫀득쫀득하고 간이 제대로 됐네요. 자연산입니다. 그 다음에 너두대게라는 걸 한번 마셔 보겠습니다. 너두대게. 너두대게라는 거는 이 대게와 홍게가 반반씩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대게다, 나도 대게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한번 너도 대게 맛을 보겠습니다. 너도 대게 제가 평생 처음 먹어보네. 이거 이름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야,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건 바삭바삭한 맛 보다는 그 부드러운 맛이 더 강하네요. 간도 잘 맞지만 달달한 맛도 있고. 너두대기 맛이 더 특별하네. 야, 이 특별한 맛을 혼자만 맛보게 돼서 참 그러네요. 너도 되게 너만 먹냐? 나도 먹자. 자, 제가 유튜브가 팍팍 터지면은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좀 다리 한쪽이라도 드셨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열심히 뛰어다니는 상황입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2020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전국에 장사하신 소상공인 여러분, 모든 분들이 힘을 팍팍 내시라고 올해 이같이 대게 기운을 받아서 모든 분들이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수기 TV가 응원해드리고 전국의 모든 그 상인분들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박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2021년 신춘년 새해는 여러분들 대게처럼 힘 팍팍 내시고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먹는 거는 별도로 또 아들하고 먹어야 되니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동해안 쪽으로 가시면은 같이 한참 대게가 물이 꽉 차가지고 살도 없네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중국에 동해안에 시간 되셔가지고 나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가족 나들이 좋습니다. 이수기 TV 구독 오늘 팍팍 올라갈 되겠죠? 팍팍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리를, 긴 다리를 한번 먹어볼까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제대로 보여야지 또. 이렇게 우리 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만큼 아주 꽉 차 있죠? 우와, 완전히 뭐 대박이네 이거. 아, 국산 대게 진맛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짱입니다. 자, 올해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대박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박나세요. 21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